두 분 말씀해 주신 거를 뭐 공통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원하는 바가 있고 협회 원하는 바가 있고 기존 협회가 그걸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새 협회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걸 새로 만드는데 동의를 한다. 이 방향성을 취해 준다면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뭐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스탠스를 취할 수 없겠지만 조금 반론을 일부러 제기해 보자면 바라는 점들을 대한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 개선을 이룬다거나 대가 기준을 협의를 한다거나 그러려면 오히려 뭐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론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럼 두 개가 되는 것보단 하나가 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는 매우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없지 않았다. 네. 네. 설계 대가에 대한 요구도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네. 지금 그런 움직임까지. 그렇죠. 그런데 설계 대가는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면 다른 문제들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사실 이게 조직의 특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본회를 가입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면 서울시협회에 네. 가입하는 시협회를 가입, 지역회를 가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본회에 가입을 하는 구조이고 기본적으로 지역회들이 기본의 그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단위의 조직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책들을 많이 그렇게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협회 구성과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협회의 구성의 어떤 틀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등록 건축사 중에 가입자 수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서울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가입률이 한 50%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고 지역에서는 80-90%가 되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성격을 좀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일이라는 거는 건축의 일이라는 성격들이 지금 계속 바뀌어지고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서의 그 어벽들을 늘어나가야 되는데 어벽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저는 조금 대한건축사협회가 하는 부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기본이 되는 설계의 부분에서도 이 설계의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의 뭔가들을 만들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뭐 지정감이나 기타 등등을 만들면서 건축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그게 꼭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했지만 그거의 외에도 많은 부분들은 놓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배제시킨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배제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메인업으로 삼고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제가 생각하는 또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 소규모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축이고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은 그런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 지정감리 그리고 설계감리 분리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그때 처음에 시행할 때 그때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설계감리를 그렇죠. 분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좀 어이가 없는 결정이었고 그때 많은 반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설계의도 구현이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나중에 그런 반발이나 반대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선 나중에 붙이냐는 거죠. 네, 처음부터 그거를 일종의 중요한 보완책으로 같이 넣어서 그 설계감리 분리를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찢어가지고 감리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하여튼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의 건축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판단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크게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협회가 모든 걸 돌봐야죠. 하나의 협회라면 모든 걸 돌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졌던 벡터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었고 네. 이제 그 방향성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두 개의 협회가 저는 벡터의 방향이 더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 저는 세 개, 네 개도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쪽인데 네. 꼭 하나가 돼야만 하나에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쪽이 이렇게 벡터가 갖고 있던 걸 그 벡터에 갑자기 폭이 비대해진다거나 네. 방향을 이렇게 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모든 원으로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는 협회가 만들어진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거면은 뭐 정치에 빗대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당이 하나만 있겠죠. 의무가입이 어차피 된다면 또 하나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는다는 건 건축사로서 되게 유리하고 행복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벡터가 생긴다고 꼭 싸우란 법도 없고요. 일부분에서는 충돌하는 게 발전적이겠지만 뭐 이쪽이 감리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데 노력을 한다면 반대쪽에서 뭐 설계 대가를 합리화시키는 데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양쪽 다 가입해놓고 저울질해도 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사협회가 생겼다라고 그러면은 두 협회다 이제는 아니 만약 두 개가 생기게 되면은 어느 쪽에 가입하라고 유도를 할 때는 우리 협회는 뭘 할 거니 이쪽에 가입해 주십사라는 분명한 정책이나 뭔가 제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대한건축사협회만 있으면 의무 가입이 되면은 아무런 거를 사실은 안 해도 누구나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책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건축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채널로 단합을 해서 요구할 걸 요구하고 하면 훨씬 더 힘이 세지 않겠냐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상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하는 얘기가 목소리의 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벡터 자체에 동의를 못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의 협회를 의무가입이 된다고 한 벡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목소리가 하나의 협회라고 커질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보면 기대감이 적은 거죠. 하나의 협회가 진짜 맞아요. 그렇게 될까? 이상적으로 될까? 이상적으로 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많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정책을 내면은 그걸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끼고 할 텐데 왜 이거는 먼저 하지 못하면서 들어와서 바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솔직히 니들이 들어와서 바꾸기 전까지는 안 바꿀 거야 라는 태도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자극제 얘기 네.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네. 외부에서 자극이 있는 게 네. 대한건축사협회의 네. 벡터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네. 가기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두 협회 혹은 세 개, 네 개 협회가 네. 상호 보완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다른 그 상호 보완적인 단체들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벡터의 방향이 점점 가까워져서 네. 그게 이제 무르익으면 그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꿈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두 개의 단체가 돼가지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면은 그 자체만 갖고서도 굉장한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국건축사협회가 보면은 그 창립 동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창립 준비를 후원하고 있다고. 그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건축사협의회를 한국건축사협회로 바꾸는 거냐 뭐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아니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고 근데 하지만 그런 시선들은 계속 있어요. 되게 미묘한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세건협이 기본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예전에 세건협은 지금 그 한건협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또 하나의 법정단체
자기가 목표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됐고 처음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대신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3단체 통합 이후로 많이 힘이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단 구성원 자체가 건축사 등록 건축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축사가 너무 숫자가 그 대표성을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는 상태였고 대신 이제 외국 건축사나 교수분들이 건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단체에 속할 수 있는 건축가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세건협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정체성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록 건축사만이 오로지 성립 요건이 되는 새로운 법정 단체의 바탕이 되기에는 좀 한계가 되게 명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건협 그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세건협의 이름을 걸고 하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건축사 협의회를 세건축사 협회로 만들 수도 네. 그 반대로 세건협의 느낌이 나서 좀 거부반응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 다 모두 하여튼 세건협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좀 명확한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그 한국건축사협회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나면 세건협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회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연속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한국건축사협회를 준비하는 세건협이 후원하는 그 움직임은 한국건축사협회가 성립되는 그 요건을 갖추는 시점에서 일단 역할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금까지 뭐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한국건축사협회라는 또 하나의 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했던 게 이제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존 협회 방향성이 뭐 쉽게 틀어질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협회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뭐 공존 혹은 상호 보완, 상호 견제 뭐 어떤 게 됐든 그런 관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저희가 전제를 깔고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의무가입이 금미래 몇 달 후에 금미래 의무가입이 확실히 통과가 됐고 한국건축사협회가 창립됐다고 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가 아직 뭐 생기지도 않은 협회에 가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입을 하려면 저희한테 떡을 던져줘야 될 텐데 한국건축사협회라는 새로운 협회가 그렇다면 이걸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에 뭐가 불만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그것과 엮어서 그럼 우리는 한국건축사협회에 뭐 이런 걸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한국건축사협회 벡터는 무엇이다. 그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무가입의 조건으로 해서 정관이 개정이 돼가지고 가입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네, 얘기하시는 거죠? 대한건축사협회를 좀 얘기를 하고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사실 대한건축사협회가 본회가 있고 시도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가입비들을 받는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지역회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역회는 근데 지금은 정관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회를 가입비를 내고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가 돼버린 상황이고 많이 줄어든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많은 사실은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충돌이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회와 타지역회와의 어떤 건축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시시를 하지만 굉장히 불편했었던 부분들을 경험을 했었던 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뭐 지정감리 부분도 그렇고 사용승인 검사가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그거를 많이 했었던 지역회들은 사실 본회와 이제 관련이 좀 더 멀어지는 협회가 된
지역회가 되는 건데 의무가입 상황에서 그렇죠. 의무가입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그런 많은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신 분들과 새로 의무가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적은 돈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고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은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 이게 결국에는 지역회가 먼저 있고 그것들이 연합회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게 그 돈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존재할 거잖아요. 돈을 많이 지역회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은 그만큼 뭔가 그 지역회로부터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냈다는 증거고 그리고 돈을 적게 낸 사람은 의무가입 조건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적게 낸 거기 때문에 지역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한테 돈을 많이 낸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차별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전체 구조가 바뀌겠다는 것과는 좀 취지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 차별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 돈을 많이 낸 사람과 그렇죠. 적게 낸 사람 거죠. 똑같이 대우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의무가입이 아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도 가입을 했든 비율이 높은 거는 이제 지역사회로 갈수록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은 50% 정도라고 하셨는데 100%에 육박하는 회들도 많을 거고요. 지역으로 갈수록 의무가입이 별로 의무가입이 있건 아니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상관이 없었던 거고 그게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가입률이 높았던 거는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기 때문인데 의무가입이란 거는 거꾸로 탑다운 방식의 네. 관리가 되는 거고 네. 탑다운 방식의 관리가 된다는 게 의무가입의 근거 중 하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사협회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 네. 하고 의무가입을 취지하고 이미 상충하는 거죠. 네. 하나의 조직이고 하나의 그런 틀 안에서 하나의 정관을 가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하나의 조직으로서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한국 건축사회가 갖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기반 보다는 어떤 지역 기반보다는 사실은 이념 기반의 어떤 협회가 되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 네트워크고요. 수평적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인데 단지 일부 파트가 그 지역에 물리적으로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 딜레이 없이 동시성을 가지고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그 동의를 하신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하면서 사실 이 창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그 지금은 사실 거의 동등한 그냥 동의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해주는 동의인들이 협회의 방향성을 만들고 원하는 바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그걸 정관을 만들고 그 후에 창립이 된 후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장기적인 것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협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하게 되면서 발생한 거긴 한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잖아요. 저희한테 던져진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누군가 시작을 했고 네. 저희한테는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세대에서 한 번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기회.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 상관없이 참여해서 만들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저는 제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지만 움직이는 이유고 네, 네.